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만의 캠핑카 졌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또 외출금 지역 때문에 올해는 뭐 캠핑을 전혀 다니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외출금 지령이 서서히 풀리면서 또 그리고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가까운 곳으로 3박 4일 캠핑을 떠나려고 캠핑카를 가지러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는 곳은 이제 디셉션 패스라고 아주 이제 시애틀의 명소죠. 관광 오시면 한 번쯤 운전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 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인데 저희 이제 캠핑카가 좀 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는 데는 그 스테이트 파크 쪽으로는 저희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개인이 운영하는 그 RV 파크로 캠핑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셔서 재밌게 즐겁게 3박 4일 같이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디셉션 패스 거의 다 도착했고요. 캠핑장 한번 둘러보려고요. 아주 뭐 큰 그 캠핑 아주 뭐 크거나 그런 캠핑장은 아닌데 좋은 명소 옆에 깨끗하게 조그만 그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RV밖에 안 되고요. 캐빈이 한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화장실 있고 샤워 있고 라운지 있고 놀이터도 있고 한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화장실 샤워 뭐 이런 건 다 폐쇄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RV만 됩니다. 캠핑카들만 올 수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에픽가스도 판매하고 있고 여기 사무실이고요. 캐빈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렌트해서 오실 수도 있고 보시면 캠핑장 전체가 독립기념일 맞이해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 저희 캠핑카 여기 있습니다. 차가 워낙 길어서 처음에 파킹할 때 되게 애먹었어요. 여기 저희 사이트고 여기 이제 친구 사이트 아주 귀엽게 생겼죠. 토스트 이렇게 하지 마. 맛있지, 그렇게 해, 뭐. 어, 됐어. 엄마. 응? 밥 좀 할래. 나 안 보셨어. 갑자기 밥을 다 불러다가 다 붙지 마, 그러니까 확 뺐어. 두 개. 우리 저거, 나 이거 먹었던데, 수제비? 응, 다섯 개면 돼, 나 하나. 베이컨 빼서 이거를 딱 익히면 맛있겠는데.
에너지인데 따끈따끈해가지고 써멀인데 써멀 오늘 이 안에 써멀 타임인데 기념일 웃겨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왔네. 많이 왔어. 꽉 찼네. 그냥 꽉 찼어. 집에 있으면 뭐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꽉 찼네. 꽉 찼어. A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저게 A5가 아니라 아니 이거 지금 위타이한 거 같다는 거니까 저게 해리언 아니야. 해리언 아니네. 항공모함에서 뜨는 건데 저게 아니 어떻게 그 저기 뭐야 회를 사오면서 와사비하고 초장을 안 가져왔을까? 그거는 you never know. 미국 사람들만 있는 동네에 와서 고추장 간장을 찾으러 왔는데 와사비하고 와사비 간장을 찾았는데 고추장이 없어. 뭐 고추장 없으면 그냥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어야지. 없어. 우리는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점심 먹는다고들 다들 준비를 하는데 점심 메뉴는 햄버거에 무슨 열무김치? 열무냉면. 좀 춥긴 추운데 열무김치 냉면 먹는다고. Thank you. 예. That's too many though, huh? We're just gonna have one hamburger. It's okay. 그냥 다 먹어요. 이거 잠근 거 같은데? 아, 잠겼다. 잠겼어? Angus hamburger patty. 이 햄버거 할 때 그 저 치즈가 제일 맛있어. American cheese. Yep. 아니 그리고 저거 그거 Kraft singles. 이게 날씨가 좀 따뜻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요. 내가 매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추워서. 어우, 야, 진짜 이거 그러니까. 골메 햄버거인데 골메? 골메야, 골메. 어, 아주 그냥 골메 햄버거야. 그 한 입에 다 넣고 먹어 봐. 베니아랑 나랑 이거 어떻게 먹을까? 칼로 썰어서 잘 먹어야지 뭐. 흘러져. 쟤도 고기는 잘 못했나 보다. Ooh, how's that? 그 원래 그 빵을 버터에 넣고 딱 좀 구워야 되는데 여기 그레로에다 한번 구울 거 잘못했어. 얘 오늘 배. 그거 먹으려고 그걸 먹으려고. 아이. 머스터. 맛이 어때? 짱이야? 어, 이거는 안 더운가? 진짜 맛있어. 뜨겁다고 하지 말고. 엔트런스가 많이 바뀌었네. 옛날에 이렇게 안 생겼어. 쥬이 왜 이렇게 조용해? 쥬이 왜 이렇게 조용해? Are you shy? 쥬이 are you shy? 저 옆에 제가 이제 옆에 저 호숫가를 쉐어를 오랜만에 걸어가 보네. 다리가 운동을 못하다가 운동을 하니까 벌써 놀랬어. 연장 우리 남편 다리가 놀랬대 벌써.
벌써 놀랐어 다리가. 파킹장에서 나오자 파킹장에서 10보 걸었는데. 사람은 자고로 운동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오늘 알았어? 오늘. 50년 만에 알았대.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된대. 자기는 운동 안 하는 거 치고 몸이 날씬한 거야. 어, 땡큐. 이 곰도 나올 것 같은데? 저기 한번 가야지 언니. 거기가 어디 있지? 자갱이는 안 가고 우리 저기 은경 언니하고 추천 잠이 다 갔던데. 그 둥글 어 준우랑 다 갔잖아 그래서. 케이브 말하는 거잖아 언니. 그 아이스 둥글. 아니 그 캠핑 가서? 아 캠핑 가서는 언니 거기지. 거기 랑프씨. 상부도 와서 막 우리 막 이렇게 하고 성경이 되게 다 보이니까. 아니 옆에 차길 있으면 차를 타고 오지 그걸 왜 걸어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네. 우리가 또 먹기 위해서. 아,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이해를 하지 이제. 나는 오래 살라고 했고. 나는 이따가 또 뭘 먹기 위해서. 아, 이거 텐트 사이트들이 있구나, 여기. 어, 여기 텐트 사이트 야, 옆에는. 엠프티어. 여기는 가봤어. 언니 여기 오면은 우리 다시 나나 여기로. 그러니까 라프시 같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 어디에 섬인가봐. 그렇지 언니? 조그만한 섬. 이게 어디? 여기 저쪽인가? 홍콩대 타고 가야 되니까. 이건 아닐까? 이게 이건 아니야. 아니야. 좀. 높아지네. 스틱. 자, 이거 좀 보세요. 됐잖아. 바로 하니까 바로 되는데. 역시 주인을 알아보는.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일단은 그릴에서 한번 초보를 하고 이 초보란 거를 불판으로 가져와서 아주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봐. 은신이가 초보가 맞네. 캠핑의 달 광주 씨.